그 비대칭형인데 위쪽 부분을 살짝 이 손 모양에 맞춰서 기울어지게, 그러니까 세부리 모양으로 돼 있고 약간 삼각지 모양으로 이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. 아래쪽 부분, 지휘가 닿는 부분, 이 부분이죠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적당한 불 길이에 이 수평 약간 높은 동네선 깍지 모양으로 살짝 솟아있지만 수평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본 깍지들입니다. 이거보다 한 20개 정도는 더 있는데 일단 남아있는 것만 오늘 모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. 와,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다. 만 8년, 19년 정도의 시간순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엔 일반적인 이런 꿀깍지를 썼습니다. 이런 형태. 형태도 요런 모양에서 그냥 일반적인 요런 형태. 3D 프린트로 출력한 건 요런 형태.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끝을 좁게 만들어 봤고 턱이 없었습니다. 초기에는 제가 신사 때 주로 쓰던 건데 턱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위가 이렇게 박스를 잡으면 많이 들리고 좁빛해서 잘 빠지는. 예전 저희 정에서 15시 15중 했던 낙동정 사원님이 이런 형태의 깍지로 쓰시더라고요.
그래서 조금 흉내를 내가지고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암깍지는 보통 깍지 같은 경우에는 그이가 자정 사범님이 어떤 깍지를 쓰느냐에 따라 신사들은 별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. 그냥 암깍지를 많이 쓰는 정에는 입정을 하면 자동으로 암깍지를 쓸 확률이 높고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숙깍지가 기본 깍지여서 저도 자연스럽게 숙깍지를 썼고, 암깍지는 시도를 해봤는데 나쁘진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손가락이 조금 더 아파서 피멍이 좀 들고 해서 좀 그때부터는 숙깍지를 조금 더 많이 썼습니다. 화살을 잡았을 때 화살이 화살 근처에 깍지가 걸리게, 요게 요렇게 된다면 얘들은 화살이 여기에 걸리니까 요렇게 만들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끝을 뭉툭하게 해서 손을 안 아프게 하니까 쏘는데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어 본 게 이 삼각지, 극단적으로 이 삼각형 형태를 만들었습니다. 이 단면을 봤을 때 이 삼각형이죠. 그래서 시위가 걸리면 45도로 이렇게 걸리고 화살 바로 밑이 살짝 걸리는 형태, 정확도도 굉장히 높습니다. 이걸로 했는데 굉장히 통을 잘 차고 정확도가 높습니다. 이 초고속 동영상에서 찍었을 때 이 하장 쪽에 이 시위가 놓을 때 약간 출렁출렁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좀 줄여볼 수 없을까 해서 착안을 해서 이 비대칭 삼각형 형태, 삼각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부분이 비대칭으로 최대한 화살 근처에서 당겼을 때 이 시위가 꺾이는 각도에 일치하는 형태로 만든 깍지입니다. 역시 위는 첫 번째 거랑 같은 평평하고 살짝 솟아있는, 수평으로 솟아있는 깍지입니다.
물깍지 두 손가락, 재질은 뭐 꿀을 제일 추천드리고요. 대회 나가시면 꿀깍지 파시는 분이 있으니까 요즘은 예전처럼 낮은 것보다 이렇게 높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높은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, 꿀깍지 사셔서 이렇게 깎아보시면 요 두께로 화살 길이는 반 치수 정도는 왔다 갔다 조절할 수 있다.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혼자서 여러 고민을 해서 깍지를 참 많이 만들어 봤는데 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뭐 하나도 뭐 피도 없었다 싶은 깍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다 뭔가 다음 아이디어를 위해서 다 밑바탕이 되어주는 그런 깍지였습니다. 시수 면에서는 뭐 조금 중급 정도의 실력일 때까지는 손이 많이 좌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, 요즘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다른 명공님들도 발 공부 깍지 공부다라는 말씀도 해주셔서 조금 더 중수를 벗어나서 조금 보수로 갈라 그러면 깍지를 정확하게 떼는 기술이 시술을 더 좌우하지 않나, 좌지우지하지 않나. 깍지 손가락 보이는 게 한 손가락 보였다, 두 손가락 보였다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요 차이에서 오지 않나. 그런 각도상의 차이가 온다 그러면 역시 뗄 때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나. 그래서 아, 제일 조금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의 깍지를 보조각 없이, 숟깍지의 일반적인 보조각 없이 하면 유격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유격도 정확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특히 한 손가락으로 딱 해서 살짝만 풀어줘도 이 유격으로 싹 선이 잘 빠져나가고,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결론은 보조각 없이, 아대 없이 유격을 살려서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로 천년 재료로 만들어서 가능하면 꿀깍지가 가장 좋은 깍지가 아닐까. 현재까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.